아르키메데스가 엄청난 걸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칠 때 저는 네.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. 맞주머니! 맞주머니! 코너 속의 코너, 궁극의 맞주머니. 자, 오늘은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? 자, 깜짝 놀랄 겁니다. 네. 아마. 아, 자, 오늘야말로 네. 엄청날 발견입니다. 아, 엄청난 발견. 자, 우리의 호기심을 매주 자극하는 궁극의 맞주머니. 뭘까요? 뭘까요? 뭘 발견할까요? 굉장히 작은 거. 자, 궁극의 맞주머니 빨리 나와라. 뚝딱! 짠! 뭐? 예? 네? 이쑤시개. 아, 실망입니다. 아니, 이쑤시개 금방 하신 거예요? 실망. 오늘 내가 이제 주방에 이쑤시개 한 통만 있으면 네. 네. 주방의 살림이 아주 편해지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아, 이쑤시개로요? 예, 네, 이쑤시개로. 이쑤시개로? 채소가 좀 남거나 할 때 그 꼭지에 이쑤시개를 꽂아두면 네.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. 네. 저 처음 하네요. 이런 거 몰랐죠. 그리고 이제 찌개 재료 칼로 쓸 때 자꾸 칼에 달라붙잖아요. 왜 우리가 유독 많이 달라붙는 게 있어요. 오이, 호박 네네. 이렇게 약간 찐득찐득한 네. 그런 요럴 때 이쑤시개 하나를 네. 칼 한쪽 면에 이쑤시개 하나 붙이고 테프로 조지면 이게 쓸면 안 붙습니다. 그러겠네. 한쪽 면. 이게 굴곡이 생기니까 칼에 그렇죠. 단면에 뚝뚝 떨어져요. 아~ 안 붙어요. 네. 그리고 콩나물 같은 재료 삶고 물 버릴 때 잘못 버리면 왜 다 내려가죠. 네. 그럴 때 요 이쑤시개를 뚜껑과 냄비 사이에다 하나 딱 꽂아서 뚜껑 꽉 닫고 싹 버리면 물을 쉽게 틈을 열어 버릴 수가 있죠. 그렇죠. 조금만 틈을 남기는데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배추 네. 쓰고 남은 거. 이쑤시개를 그 심지에 두세 개 꽂아두면 네. 이 꽂아두면 성장점을 파괴시킨대요. 파괴시켜가지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. 그걸 키친타월로 감싸서 과자 봉지 같은 그런 봉지 같은 데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. 아,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왜 소금이나 후춧가루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딱딱해지죠. 딱딱해지죠. 네. 네, 딱딱해져요. 그런 소금이나 후춧가루 통해 이쑤시개 몇 개 꽂아두시면 이게 습기를 제거해요. 아, 습기를 제거해서 딱딱하게 변질되지 않아요. 아. 예. 네. 그래서 오늘은 요 이쑤시개의 팁. 아, 요 이쑤시개만 있으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갖고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